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세 번째 해저 전력 케이블이 올 연말까지 구축됩니다. 제주와 전남 완도까지 이어지는 제3 해저 케이블은 국내 최초로 양방향 전력 전송 기술이 도입되는데요. 제주에서 생산된 전력을 다른 지방으로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와 전남 완도를 잇는 해저전력 케이블이 본격적으로 건설됩니다. 지난 1998년 제주와 해남을 잇는 제1케이블과 2013년 제주와 진도를 잇는 제2케이블 구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제3 해저케이블은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동제주 변전소에서 전라남도 완도까지 96km 길이로 올해 12월 준공됩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전력량은 최대 200메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압형 기술이 도입된 제3 해저 케이블은 기존과 달리 전력을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전력을 받을 뿐 아니라 제주 지역 전력을 완도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전력 수급 안정화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방향 전력 전송 전환이 용이한 전압형 HVDC 기술이 도입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제주에서 만든 전력을 육지로 빠르게 역송하게 되어 이번 해저 케이블의 걸림돌이 됐던 전력선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도 제주와 완도가 어느 정도 협의를 보며 마무리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출력 제어 빈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해저 케이블 구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용 능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